부산 지역 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늘푸른 대학이 3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개강식 소식 황병현 기자입니다. 늘푸른 대학 전반기 개강식이 지난 23일 부산 영도구 땅끝교회 홀리조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늘푸른 대학은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 반을 편성해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율동을 함께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한 어르신들이 인사말을 경청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던 우리 땅끝교회 늘푸른 대학이 이제 3년 만에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렸고 또 청춘마저 잃어버렸는데 이 대학에 오셔서 웃음도 되찾고 또 잃어버렸던 그 동심도 되찾는 그래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로 와서 오늘부터 땅끝교회 늘푸른 대학 개강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되었으니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삶의 정수를 함께 느끼고 국악을 바탕으로 함께 노래하며 늘푸른 대학 개강의 기쁨을 서로 나눴습니다. 향후 늘푸른 대학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실현을 이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현입니다.